자, 이제 신디케이트하고요. 그 조인트 벤처는 중요도가 좀 낮은 편이죠. 일단 신디케이트는 그게 이제 투자자 모집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이제 그 의의를 보시면 부동산의 개발, 취득,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하고 이제 함께 결합하는 건데, 반대로 전문가들이 돈 있는 사람을 모집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이제 공동으로 수행하는 건데, 직접 투자이면서, 이거는 지분 금융의 한 가지입니다. 직접 이제 함께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니은의 합자회사 형태 이렇게 나오죠. 합자회사 형태의 경우, 개발업자가 신디케이트가 되고요. 투자자가 이제 유한 책임 사원이 되는데, 개발업자가 무한 책임 사원이 돼요. 그 유한 무한의 의미가 이제 책임의 한계가 없다, 책임의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산이 된다 그러면은 돈을 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댄 돈만 날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의 책임이 없어요. 근데 그 개발업자는 신디케이트는 무슨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관리 운영상 책임이 있으면은 그런 것까지 다 져야 되는 게 무한 책임 사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차이가, 합자회사의 경우는 뭐 그렇다라는 정도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출제된 적도 없고요. 그냥 지분 금융이다 아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리고 조인트 벤처도 지분 금융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다음에 그 123쪽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죠.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자주 개정이 되는 편이거든요. 좀 전에 그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주 개정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자주 개정이 되는데, 원래도 이게 개정이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이게 3월 3일 현재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이에 또 바뀐 게 있어요. 또 사실은 요 세부적인 게, 그 세부적인 숫자 바뀐 건 지금 여러분한테 일부러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럼 뭐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고 괜히 봐봐야 뭐 헷갈리기만 하고. 근데 이제 대략적인 거, 가장 이 제도의 취지, 골자,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되고 중요하고 개정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세부적인 숫자 같은 게 바뀌는 거지,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거는 안 바뀌거든요. 이제 이 제도의 취지는 뭔가 하면은, 이게 주택연금이잖아요. 주택연금. 이제 역저당이라고 돼요. 역저당. 보통의 저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출받아서 푼돈으로 갚아나가죠. 보통은 이제 목돈으로 지금 대출받아서 푼돈으로 갚아나가는데, 요거는 푼돈으로 대출받아요. 갚기를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거죠. 자, 요거는 취지가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는 이제 노년층. 대신 집은 있어. 집은 있는데 연금이 없어. 자, 생활자금이 없잖아요. 그럼 집을 팔면은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살면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거죠. 그리고 사망하면은 그때 집 팔아서 갚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는 동안 집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살면서 집 뜯어먹고 사는 거지. 괜찮잖아요. 그 집에 살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푼돈으로 대출받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다. 이게 이제 기본 취지예요. 괜찮죠? 괜찮은데 이제 이게 2003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거든요. 2003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보증을 서기 전에 시중은행에서 이런 상품이 나왔어요. 상품이 나왔는데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저도 이제 매스컴 보고 알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굿 아이디어다 이거. 근데 가입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가입 실적이.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망할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 아니면 몇 년 후쯤에 사망할 걸 예측을 해서 그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얼마쯤 될 것이다를 예측하고, 그 사망하는 시점에서 부동산을 매각해서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이게 예측이 잘못돼 버리면은 회수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죠. 보수적으로 예측하게 되면은 대출을 받는 연금이 적을 수밖에 없죠. 예, 그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입하는 사람도 이제 예를 들어 15년 만기다.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65세에 가입하면은 15년 후면은 80세니까 그때쯤이면 거의 죽을 것이 확실하긴 한데 혹시라도 안 죽으면 이제 만기가 돼가면 갈수록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제 갚아야 되니까 갚으면 이제 집 팔아 갚아야 되니까 다음이 대책이 없죠. 다음이. 그러니까 이게 가입하는 사람들이 막상 이게 가입이 좀 주저주저스럽고요. 예, 대출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대출 못 해주고,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거지. 예,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거예요. 보증. 죽을 때까지 해줘라. 평균적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시점보다 더 오래 살아도 계속 대출해줘라. 모자라면 내가 보증 선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거죠. 근데 15년 예상하고 대출 받았는데 5년 만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 팔아서 많이 남겠죠. 그거는 상속시켜줘라.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모자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청구하는 게 차지는 않습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예외적으로 다른 재산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넘겼을 때 채불임금, 당해세, 이걸 안 내서 모자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걸 대출받는 기간 동안에도 사업을 할 수는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동안에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당해세를 안 냈어. 근데 경매를 넘기면은 경매 비용 빼고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체불임금, 당해세 빠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족액이 생겼다면은 그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가나 토지, 골동품 뭐 다른 재산에도 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식한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한테 청구하지는 않는다고.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 있어도 어떠한 경우라도 상속인한테 청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이 제도의 특징이에요. 남는 거는 어떻게 하고 상속시켜주고. 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무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손해만 보는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료를 받아요. 보증료. 일종의 보험료.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한테서 보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자로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중에 누가 일찍 갈지 나중에 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험료 떼놓는 거지 객출해서. 그래서 더 오래 가는 사람한테 그걸로 먼저 보태주는 거지.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보험료. 그런 걸 받아요. 우리 이제 보증료 받듯이 보증하잖아요. 그럼 보증료 받듯이 그렇게 이제 보증하잖아.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라고 해서 받아요. 근데 일종의 보험료 받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제도가 그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만 65세 이상이었어요. 부부 모두. 근데 부부 모두 만 65세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학원 강사들 중에는 띠동갑이 많거든. 학원 강사들 중에 강의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부인이 65세면 77세예요. 더군다나 남자가 수명이 더 짧잖아요. 남자 갈 때 다 돼가지고 자격되는 거죠. 부부 모두 65세면.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보다 5살이 많은데 남자 평균 수명이 짧은 데다가 더 여자보다 이게 60, 둘 다 65세 되려면은 남자는 거의 갈 때 다 됐고
예, 뭐 대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연결받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똑같은 금액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찍 가면 혼자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여자를 위한 제도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래서 연령을 5살 낮추면서 소유자나 배우자 둘 중에 한 사람만 60세 넘으면 돼요. 이제는 둘 중에 한 사람만 60세 넘으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 20살 차이 나도 괜찮아요. 20살 차이 나도 한 사람만 60세 넘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소유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60세 넘으면 되죠. 이런 자격, 이런 자격. 그 다음에 주택이 원칙적으로 9억 이하의 한 주택자예요. 1주택자. 근데 합산 가액이 9억 이하인 다주택자도 돼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는 한 채가 뭐 10억 넘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세 채 합해도 뭐 9억이 될까 말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뭐 집이 몇 채 있다고 이거 혜택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1주택자한테만 혜택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택이 여러 채,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갖고 있는 건 한 10채 합쳐도 안 돼. 10채 합쳐도 9억 안 돼. 시골집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도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합산 가액이 9억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라도 되고, 혹시라도 9억이 초과되면은 초과되는 주택은 3년 이내에 한 채 팔면 돼. 팔아가지고 덜 이제 9억 이하로 맞추면 돼. 지금 당장 안 맞추어도. 그렇게 이제 여러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많이 해놨어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주택이어야 되고, 당연히. 주택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주택하고 상가하고 이렇게, 이렇게 겸용으로 돼 있을 때에는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주택으로 봐줘요. 자,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건 됐죠. 자격은 이제 만 60세 이상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음에 9억 이하 주택이라 해야 되고, 됐나요? 자, 이런 것들. 다주택자도 9억 이하면은 합산가액이 9억 이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자, 이게 대출, 그리고 이제 남으면 상속시켜주고, 모자란다고, 원칙적으로 주택 외에 다른 재산에 청구하는 거 없다. 그렇죠.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바로 그걸 승계를 하면 되니까 이제 상속재산 넘어가잖아요. 상속재산 넘어갈 때 소유자가 죽으면 그렇게 넘기면 되는 거고 배우자가 죽으면 관계없죠. 이제 그 소유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근데 중간에 집이 멸실되거나 하면 안 되겠죠. 불이 나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행이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불난 것까지 어떻게 계속 돈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불운인 거죠, 불운. 그러니까 보험 들어야 되죠. 화재보험 이런 거. 멸실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 배우자가 한 사람이 사망해서 자식 집에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요양 때문에, 병 때문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갔다 오는 거는 괜찮아도 이제 완전히 그 집을 떠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팔아라는 얘기죠. 팔아 갚으라는 얘기예요. 자식 집에 들어갈 때 팔아서 갚으면 되니까. 그렇고요. 이제 지급하는 방식에 이제 종신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 기간 방식이 있어요. 종신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신 혼합 방식이 있어요.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혼합 방식밖에 없어요. 이 확정기간 혼합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종신자가 들어있죠. 두 군데는. 이거 말 그대로 이건 뭐예요? 사망할 때까지죠. 이거는 뭐예요? 기간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기간을 미리 정해놓으면은 대출받는 금액이 조금 더 많아요. 이거는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까 그 이제 그 부담을 해서 이제 좀 낮춰 받는 거고, 요건 대신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확정기간 방식은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살아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방식이고. 아무튼 근데 이제 혼합이라는 게 뭐 이제 이 혼합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수시인출금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수시인출금이 없어요. 수시인출금의 용도는 뭐 수술, 주택 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택을 수리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또 수술 같은 것도 뭐 몇천만 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대비해서 수시인출금을 남겨놓는 거죠. 대신 그렇게 되면 매달 대출받는 게 줄어들겠죠. 그런 이제 단점은 있어요. 아무튼 수시인출금이 없어요. 이 종신지급 방식은.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겠죠.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중은행이 해주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해주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써요. 보증. 자, 그러면 이게 고정금리일까요? 변동금리일까요? 시중은행이 대출해준다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시중은행은 변동금리. 변동금리. 그래야지. 금융기관은 고정금리 선호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뭐 한 20년 막 이렇게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 고정금리로 해놔버리면, 금리가 낮아지면은 일찍 갚아버리려고 할 가능성이 많고, 다른 걸 빌려서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절대 안 갚지. 끝까지 이제 대출받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중에 사망했을 때 그 집을 반드시 팔아서 갚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식들이 어떻게든 갚으면 되는 거지. 갚고 그 집을 그냥 상속받든가 그렇게 해도 관계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사인 간에 그냥 대출받았는 거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제 보증을 썼으니까 혹시라도 손해보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손해보게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뭐 만약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는데 저거 경매 넘겨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기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냥 다른 돈으로 갖고 그냥 상속받으면 되는 거지. 아무튼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 됐죠? 일단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지금 설명 들은 그 정도 아 이게 대체 이런 제도구나 이렇게만 해도 이 굵직굵직한 건 다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5조에 가면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죠. 보금자리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125쪽에 표. 125쪽에 그 중간에 타이틀 있죠. 이건 주택담보대출인데,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신청 대상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돼 있죠. 민법상 성년이 몇 세 이상이에요? 이게 재작년까지는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법상 성년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민법상 성년인 하고 만 19세 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왜 다를까요? 그렇죠. 의제 성년. 만 19세가 안 됐는데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엊그제 유튜브 보니까 만 18세 고등학교 2학년들이 결혼한다고. 둘이 신혼 가고 알아보고 고등학교 2학년 둘이. 만 17세밖에 안 되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이면 만 17세 맞나요? 예? 맞죠.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이면 17, 18 맞죠. 고등학교 2학년은 만 17세죠. 그 저거 알아보러 다닌다고. 결혼하면 걔네들은 이제 성인이 되는 거지. 성년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걔들도 집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대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이제 받는 거죠. 만약에 근데 얘네들이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미성년자? 이혼할 수 있잖아. 만
만 19세가 되기 전에, 야,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또, 이혼을 하면은. 근데요, 한번 어른 된 애를, 아니, 애가 아니지. 어른 된 사람을, 예, 애라고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걸 벌써, 예, 상투 틀고, 이제, 머리 올렸잖아요. 근데 이혼했다고 애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는, 학설은 이혼을 해도 성년으로 봐주는 게 학설일 거야, 아마. 예, 민법에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그런 학설이 있고 판례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분도 생각해도 그렇지 않나요? 이미 머리 올리고 했는데 다시 내려가지고 이렇게 뱅기머리 닦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민법상 성년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민법상 성년.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이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도 돼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건 되니까. 우리 왜 이제 갈아탈 때 여기 이제 집을 일시적으로 2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에, 그렇게 하고요. 일단 디귿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디귿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에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이거는 고정금리죠. 차이점이 있죠. 왜? 아까 그거는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고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 주는 거고. 다음에 대상 주택은 이번에는 6억입니다. 6억. 왜냐면은 사람들 이제 그 저거 저걸 막으려고 원래는 6억 아니었거든요.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게 이제 6억까지 내려온 거예요. 에, 다음에 공부상 주택이고 6억 초과 주택은 안 되고요. 대출 한도는 최대 3억까지 됩니다. 최대 3억까지 되고요. 주택 담보 가치 최대 70%까지입니다. 원칙이. 네, 원칙이 그렇고요. 예, 그런 것들은 중요도는 낮아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70%도 되고 경우에 따라 80%도 되면은 질문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70%까지다 이 정도면 되겠고요. 대출 기간은 10, 15, 20, 30 네 가지가 있어요. 예, 최단기가 10년이고 최장기가 30년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상환 방식은 예, 그 기억 니은 위주로 보시면 돼요. 기억 니은. 원리금 균등도 있고 원금 균등도 있고 최증식도 있죠. 다 있어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있죠. 근데 거치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거치 기간 없어요. 이자만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자만 주는 거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최증식은 처음에 부담이 적기는 하지만 나중에 부담이 크니까 지금 나이가 든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죠. 한 50 되는 사람한테 최증식 하면은 30년 만기로. 그러니까, 최증식은 만 40세 미만이에요. 그다음에 거치기한 없이 바로 원금 이자를 갚아야 돼요. 자, 이런 요거 거기까지 마세요. 디귿은 보지 마시고요. 자, 그럼 됐습니다. 자, 오늘 문제를 좀 볼까요? 4번, 5번. 4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저당 채권 유동화. 요거 하죠. 지난주에 했고요. 저당 채권 보유. 채권 보유도 해야 되겠죠. 주택 건설 사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 보증. 이런 거 할까요? 그럼 일단 패스.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주택 저당 채권 학자금 대출 채권의 평가 및 실사. 학자금 대출 채권의 평가 및 실사 업무도 있습니다. 주택 저당 채권뿐만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 채권의 평가 및 실사 업무도 있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어딘가 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에 세종시에 그런 아파트 있었죠. 뭐 철근을 덜러가지고. 예? 예.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걸 보증을 한다고요. 중간에 혹시라도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뭐, 건물이 잘못돼가, 지난번에 불 난 것도 있죠. 불 나가지고 회사가 이제 완공을 뭐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게 비용이 더 추가로 많이 발생해서. 그럴 때, 이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런 완공을 보증하는 거죠. 그런 업무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데 그거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그 건설사가 가입을 해야 돼요. 보험 가입을. 보험 가입을 해야 저기 보험 보증을 해주지. 근데 보험 가입을 해주는 건, 우리가 보통의 경우 이제 청약하잖아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 청약하는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청약받는 건 대부분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규모가 일정 규모 이내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분양 신청했는데 이 회사가 보험에 가입 안 했는 회사라면은 돈 날릴 수도 있어요. 부도가 나면.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데 분양 신청할 때는 잘 보고 해야 돼요. 규모가 작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규모가 작을 때는 함부로 이렇게 분양 신청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자세히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봐야 돼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안 될 수 있어요. 확인하고 해야 돼. 아무튼 그런 보증하는 데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5번에 용모기준론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고정금리가 원칙이며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틀렸죠. 변동금리가 원칙이면서 배우자나 소유자 둘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죠. 다음에 정규적인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노년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비 차입 금융 대부 방식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노년층의 보유 주택을 담보로 자녀 생애 기간 동안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불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주택연금은 계약 기간 말에 대상 주택이 매도되거나 차입자가 사망함에 따라 종료가 되고요. 주택연금이 종료되면 담보 부동산의 매도 등을 통하여 주택연금 지불액의 원리금 합계액이 일시불로 상환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부동산 이용 개발할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지금 앞부분은 그 부동산 이용 활동은 10년간 한 번 출제가 됐어요. 10년간 한 번 출제됐는데 그게 출제가 도시 스프롤 현상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여기 129페이지까지 이 내용 4페이지 중에서 출제가 된다면 또 도시 스프롤 현상이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겠죠. 만약에 출제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높은 확률이 129쪽의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에요.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그나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이제 단어만 좀 체크를 할게요. 용어만. 자, 126쪽에 최유효 이용 있죠.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도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건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법 경기가 나와야 되는 얘기, 법 경기. 법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합리적 합법적 이용이라 해야 되고요. 합리적 합법적. 경제적인 측면은 최고 수익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최고 수익. 수익이 가장 높아야 되겠죠. 경제적으로는 최유효이니까 가장 잘 이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물리적 채택 가능성, 물리적 채택 가능. 자, 이게 이제 최유효 이용이에요. 최유효이 뭐예요? 합리적 합법적인 이용이면서 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 증거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이용이 최유효 이용입니다. 이런 뜻 정도만 체크하고요. 다음에 이제 집약도란 단어 알아두셔야 되겠죠. 집약도. 집약도는 노동, 자본, 나누기, 토지 해죠. 이제 토지 사용량분의 노동 사용량 더하기 자본 사용량. 이게 높을수록 집약적 이용, 낮을수록 조방적 이용.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시설 재배하면 무슨 농업? 집약 농업.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겨울에 보일러도 떼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씨 뿌려놓고 하늘이 길러주는 농업은 이거는 조방 농업 이렇게 되죠. 어느덧 지금 모내기 많이 했죠, 벌써.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쏜 화살 같다 그러잖아, 쏜 화살 같이. 정말 벌써 뭐 시퍼렇게 다 많이 자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조방 농업이라고 볼 수 있죠. 시설점, 비닐하우스는 집약 농업.
집약적 이용, 조방적 이용. 이런 단어를 이제 구별하면 되죠. 집약적 이용, 조방적 이용. 자, 다음에 그 집약한 게 조방한 게 이런 말이 있죠. 예, 이거는 그 오른쪽 페이지에 표를 보면 돼요. 예, 집약한 게는 한 개 비용이나 한 개 수입이 같은 경우에 집약도를 말하고요. 조방한 게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을 때 집약도를 말해요. 총 비용과 총 수입이 같으면 이윤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으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고 토지형이 하한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과 같으면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추가적인 비용과 추가적인 수입이 같으면 이윤이 극대화돼요. 토지형의 상한선이 됩니다. 예, 그냥 그거는 그렇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도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 이렇게 미분 개념을 해야 돼. 미분 개념. 한 개 수입 한 개 비용 같은 게 미분 개념이에요. 제가 몰라서 설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음에 입지 잉여와 한기 입지 있죠. 예, 입지 잉여는 입지가 뭐예요? 입지 잉여는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이익. 입지, 위치, 잉여, 이익 남는 거. 그러니까 위치가 좋아서 남는 이익. 자, 이게 어떤 곳이 뭐 하기 이제 좋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이제 어떤 음식점이 이제 유명하게 되면서 그 이제 옆집에도 이렇게 뭐가 생기고 이렇게 해지면서 그게 유명한 음식점 옆집에 있어도 돈 버는 거 아십니까? 예? 아니 줄 서다 지치니까 아무데나 가자고 저 많이 해봤거든. 맛집을 찾아갔는데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그 집은 못 가지. 옆집에 가야지 어떻게.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여러 번.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가 또 뭐 또 잘하는 집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이제 막 이게 형성이 되죠. 형성.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죠.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위치가 좋은 위치가 되어 가잖아요. 상대적이니까 이게 그 위치라는 게 상대적 위치. 원래는 좋지 않던 곳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가버리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노른자 위 위치가 있고 조금 벗어난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위치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제 입증여가 점점 작아지겠죠. 저 안쪽은 이제 입증여가 많이 발생하는 곳. 거리가 벗어날수록 입증여가 작게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더 멀어지면 더 이상 입증여가 없는 곳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계 입지가 나타납니다. 입지잉여가 제로가 되는 위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입지잉여 한계 입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잉여가 제로인 곳을 벗어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옷가게 같은 것들은 한 데 모여 있는 게 좋아요,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모여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서 옷가게라고 이렇게 오픈해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오픈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안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쩌다 한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매상을 올려서는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하려면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가야지. 그게 입지잉여가 발생하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옷가게가 혼자 따로 떨어져 있다 이거는 한계 입지를 벗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제 위치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입지잉여라는 게 모든 업종에 똑같이 나타날까요? 어떤 위치에서 입지잉여가 모든 업종에서 똑같이 입지잉여가 나타날까요? 그렇지는 않죠.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입지잉여가 나타나는 업종이 있고 나타나지 않은 업종이 있죠. 거기에다 또 뭐까지 차이나가 하면 입지 주체에 따라 달라요. 그 합격을 한 후에 이듬해 바로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잠깐 이제 실무 배우고 근데 별로 좀 안 좋은데 조금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권리금이 없는데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권리금이 없다는 거는. 근데 그 사람이 간 이후로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또 똑같은 위치인데 그전 사람이 할 때는 안 됐는데 이 사람이 가니까 잘 되는 거예요. 뭐
뭐 돈복이 있는 사람인지. 저는 되는데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돈복이 없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키우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도 달라질 수가 있고, 입지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업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입진녀라는 게 모든 산업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머지 됐고요. 직가 구배 현상, 이건 뭐 좀 중요도가 낮은데요. 구배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어디서? 예. 드디어 다 봤어요. 기울기. 이 단어 기다렸어요. 왜 이걸 해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죠? 기울기를 왜 신경 써야죠? 배수 때문에. 배수 때문에. 욕실에 수채구멍이 있는 위치에 알맞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거든. 욕실이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낙상의 위험이 있죠. 약간만 미끄러워도 미끄러져요. 기울기가 너무 심하면. 근데 기울기가 심하지 않으면서 물은 빠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맞춰야죠. 근데 이거는 국적불명의 용어예요. 구배는 이거는 국적불명의 용어입니다. 이런 것 쓰면 학자들이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고바이라는 거죠. 고바이 들어보셨어요? 고바이가 심하다 그잖아요. 경사가 심하다. 그 일본 말로 고바이가 한자로 쓰면 구배거든. 그 구배라고 하면 걔네들 또 못 알아듣지. 한자로 쓰면 걔네들은 알아보겠지. 한자로 쓰면. 근데 그거는 전혀 그런 뜻의 한자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음독을 하고 훈독도 하고 음독도 하고 막 그러니까. 기울기 또는 물매. 더 정확한 번역은 물매. 아주 좋은 순우리말입니다. 이런 말 순우리말 빼놓고 이런 걸 쓰면 안 되지. 작자가 기울기다라는 뜻이 기울기 물매. 그러니까 이제 소도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심에서는 급격하게 집가가 떨어지다가 이제 멀어지면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집가 구배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가 구배 현상.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집가 구배 현상. 근데 뭐 별로 중요도는 높지 않고요. 한 번 정도 말씀드립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도시는 이렇게 하는데요. 대도시는 이렇게 이제 부도심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서울을 예를 들자면 명동에서 이렇게 높았다가 쭉 떨어지다가 용산이나 영등포 같은 데 가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쭉 이렇게 내려가다 용산 올라갔다가 또 영등포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대도시의 경우고요. 그다음에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가 무질서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 원인은 개발 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도시 계획이나 토지 용적을 소리하면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유형은 저밀도 연쇄 개발형, 고밀도 연쇄 개발형, 비지적 현상 침입 여러 가지가 있죠. 저밀도 연쇄 개발형은 이제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의 수준으로 인접지를 잠식하고요. 고밀도 연쇄 개발형은 합리적 밀도 수준 이상의 수준으로 인접지를 잠식하죠. 그리고 비지적 현상 침입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면서 확산되는 것을 비지적이라고 그래요. 비지할 때 날비자 땅지자예요. 여기가 이제 도시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겨서 개구리가 띵뛰듯이 비지라는 게 날비자 땅지자인데 비지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국제정치의 비지국 들어본 것 같아요. 먹는 비지국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이게 뭔가 하면은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있을 때 A라는 국가 사이 속에 B라는 국가 땅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게 적성국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적성국일 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이제 이때 B가 이제 비지국이 되는 거죠. A, B 나라 땅 여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옛날 동독서독 있었죠. 동독서독 있을 때 여기가 동독, 여기가 서독이죠. 베를린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베를린이 있었던 게 아니고 베를린은 여기 있어요. 동독 속에 베를린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서 베를린이 있고 동 베를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 베를린을 가려면은 여기 연결된 기차를 타고 가든가, 여기는 다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그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 외에는 뭐 헬기를 타고 가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서 베를린하고 서독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럴 때 요 서 베를린이 이제 동독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비지국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 국제 외교에서는 서독이 서독도 하나의 나라, 동독도 하나의 나라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취급을 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서는 지네들끼리는 서로 국가라고 안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앞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는 헌법을 만들지 말자 해서 헌법을 안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헌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통일되면은 헌법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까지 기본법이라 그랬어요. 헌법을 안 하고. 그래서 서독의 경우 본 기본법 했어요. 본 기본법. 예, 그래서 헌법이 없었습니다. 얘네들 사이에서는 서독을 동독을 볼 때 국가로 안 보는 거죠. 국제 정치에서는 각각을 독립된 국가로 보지만 지네들끼리는 국가로 안 보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로 보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걸 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비지국이 있어요. 비지국. 이렇게 이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비지적 스프롤 현상 그래요. 무질서하게. 무질서하게 확산되니까 땅값이 어떻게 했어요? 땅값이 많이 싸겠죠. 그래서 그 특징이 있죠. 특징의 동그라미 4번에 최유효 이용해서 괴리됨으로써 표준적 수준 이하의 집가 수준을 보인다. 이런 말 있죠. 그리고 그 주거지역뿐만이 아니라 특징 동그라미 1번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고요. 도심지보다는 주로 이제 외곽에서 발생하겠죠. 당연히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입지의 설림이 있고요. 이런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해서 뭐를 지정하는 거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침입적 토지 이용이라는 건 이제 침입과 계승 요것도 하나 체크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과 현상하고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떤 용도가 새로 들어서거나 또는 새로운 이용 주체가 들어오거나 해서 침입, 천이, 계승 이렇게 되죠. 침입해서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게 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계승. 이렇게. 침입에는 확대적 침입이 있고 축소적 침입이 있어요. 확대적 침입은 침입의 결과 집약도를 높이는 걸 말해요. 이거는 집약도를 낮추는 거죠. 어떤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에 상업용이 침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주거지역에 상업용이 침입하면은 집약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과현상에서도 우리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고소득 주거지역, 저소득 주거지역이 있으면은 경계지역이 있으면 이 고소득 주거지역 중에서 저소득층이 인접한 이곳은 오른쪽보다는 집값이 싸게 거래될 거고 저소득 주거지역 오른쪽은 더 비싸게 거래될 거면서 이쪽 지역에서 주택이 이제 슬슬 낡아지기 시작하면은 하나 둘 이쪽으로 침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하향 여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쪽 지역은 점점 불량 주택 지역이 되어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상향 여과가 되어가고요. 그러면서 점차 여기는 이제 하향 여과, 침입과 천이 계승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직주 분리. 그 원인은 도심 환경이 악화되고요. 도심지가 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도 발달하기 때문에 그 직주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그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도심 환경이 악화
되잖아요. 살 곳이 못 돼요, 점점. 그러면서 땅값도 비싸. 그러면 땅값 비싼 데다가 살기도 불편한 데다가 이러면은 당연히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교통이 발달해야 되고요.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은. 도심은 밤이 되면 텅텅 비죠. 예, 공동화 현상. 예, 도넛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외곽은 침상 도시화가 되고요. 침상 도시 뭐예요? 베드타운.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을 말하죠. 그리고 도심 고동 비율, 출퇴근 비율을 말해요. 예, 그 비율이 커집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원인, 그 직주 접근이 또 나타났는데 회귀가 되는 이유가 교통 체증 때문이죠. 바깥으로 나가면은 안으로 들어왔다 갔다, 나갔다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도심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주 접근이 나타나고요. 그 결과는 도심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나타나요. 다시 돌아오더라도 사람이 살 곳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위로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도시 회춘화 현상이 나타나요. 예, 이거는 이제 도심이 재건축되고 도심 아파트가 고층화 고급화됨에 따라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층으로 유입 대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직주 도시 회천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계지는 택지용의 최원방권 이렇게 돼 있죠. 택지가 뭐예요? 택지. 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예, 그런 땅을 택지라고 하죠. 우리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있잖아요. 그럼 택지지역을 벗어나면 뭐가 있을까요? 택지지역을 벗어나면 농지나 임지가 있겠죠. 임지, 농지, 임지, 택농임 했으니까. 이 택지지역의 제일 원방권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한계지역입니다. 여기가. 택지형의 최원방권. 자, 그러니까 땅값을 하여튼 땅값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는 뭐고? 택지. 여기부터는 농지 임지죠. 여기 택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택지 땅값하고 농지 땅값은 뚝 떨어지죠. 그럼 택지가 요 안쪽에 있다는 얘기,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요 안쪽이라면 여기 택지는 여기라면. 자, 그러면 택지하고 한계지하고 도심지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도심지. 한계지 지가와 도심지 지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해요. 상호 관련. 상호 관련. 자, 도심의 지가가 이제 경쟁에 의해서 너무 높아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상대적으로 여기 많이 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한계지에도 땅을 알아보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키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겠죠. 그럼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얘네들 사이에서는. 근데 한계지와 한계지는 밀접한 대체관계를, 대체관계.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대체관계. 한계지와 주변의 농지 임지는 무관하다, 그래, 무관. 아무 관계 없다. 이 땅값하고 이 땅값이 관계없다. 이걸 이제 단절지가 현상, 그래, 단절지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에 자가 한계지, 차가 한계지 이런 말 나오죠. 자가 한계지는 자기 집. 그 다음에 차가 한계지는 빌린 집이거든요. 자기 집에서 다닐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먼 곳에서라도 다니는 거예요? 빌린 집에서 더 먼 곳에서라도 다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다닐 때 조금이라도 먼 곳에서 다니겠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가 한계지가 조금 더 멀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사실 중요도는 좀 낮아서 이렇게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가시면 6번 문제 풀고 좀 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활동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침입 현상이란 도시의 개발 성장 확산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도시 기획이나
토지용 기획을 소홀히 한 데서 나타난다. 이거는 스프롤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심에서는 지가가 높아 생산 요소 대체에 의해 자본보다 토지를 많이 사용함으로 집약적으로 이용된다. 도심에서 자본보다 토지를 많이 이용하나요? 자본을 많이 이용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은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하며 용도 다양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집약 한계란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만 얻을 수 있는 토지 집약도를 말한다. 겨우 생산비만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이윤이. 겨우 생산비를 감당. 이윤이 없는 거예요. 생산비밖에 감당이 안 되면은 이윤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조방한계, 조방한계. 집약한계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침입적 토지 이용은 확대적 침입이 통상적이며 확대적 침입은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 이용을 침입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하는 경우에 나타나죠. 그래서 틀렸고요. 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부동산 개발 관리. 자,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